안녕하세요. 오늘은 PD수첩 코멘터리 우리가 장애인을 볼 수 없는 이유 편을 연출한 성기현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집단 스마트로 인하여 열차가 많이 줄여져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처음에 이거 여기 하단 자막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이런 자막을 쓴 건 되게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보니까 2002년 작품이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만약 2002년 표시가 안 돼 있었으면은 그냥 최근 2022년 일처럼 느껴지는 똑같더라고요. 말들이. 그렇죠. 네. 상황도 똑같고 네. 멘트도 똑같고. 휠체어 탑승객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니네 혼자야 되냐? 이 시간에 왜 자꾸 그래?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돌아다녀야지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녀야지 연애도 하고 이 장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년 전에도 이 박경석 대표는 이 얘기를 했고 20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마치 한 사람이지만 마치 대본을 이어붙인 것처럼 같은 맥락의 얘기를 똑같은 현장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가족한테 너무나도 큰 짐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죽어야 되겠구나. 손발을 전혀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죽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예전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혀를 깨물고 죽었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서 혀를 깨물기도 했죠. 세게 깨물어 보기도 했죠.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 나는 죽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 사례자 이야기인데 저는 이분 보면서 되게 약간 저도 울컥했던 게 이분이 세 자녀의 아버지여서 그 다음에 살아야겠다 내 몸은 못 움직이니까 진짜 조금 죽을까도 생각했는데 혼자서 죽을 수도 없고 이 얘기가 되게 좀 절절해서 저는 되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 집이죠 여기가 이제 집에서 보통 이제 이런 좀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만나보면 이런 깊은 이야기는 가족도 있고 뭐 맞아요, 집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집에서 하셨어요? 우리 보통 중요한 주인공은 신경 써갖고 인터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좀 특별히 뭐 스튜디오도 따로 잡는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세트라고 다 스튜디오 가가지고 조명 좋은 조명 줘가지고 좀 제대로 찍자. 그래서 진짜로 이날 가는 날 인터뷰를 안 하고 나를 따로 잡아서 네. 이제 그날 인터뷰를 따로 잡자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나를 빼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인터뷰할 장소를 이분 계시는 곳 근처로 이제 알아봐라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때 저희도 완전 했던 거예요. 저희 제작진이 왜냐하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전동 휠체어를 타운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없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러 가려 그러면 일단 턱이 없어야 되고, 네,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 이거 들어가서 이분이 들어갈 이 동선이 원활한가 이런 거를 저희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오시라고 하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들이. 네. 그리고 거기까지 오시라고 하려 그러면 이분도 대중교통을 우리 차에 이분을 이걸 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그 승합차에는 이 전동휠체어를 못 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실제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나? 그럼 콜택시를 부르고 다시 돌려보내드리는 그 예약을 하려 그러면 이제 방송 내용처럼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대기 시간과 아니면 이제 이분 이렇게 타는 걸 가지고 지하철로 그걸 이동을 해서 스튜디오로 오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분은 진짜 내내 이렇게 뭐 하는 게 다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천에서 공항철도와 9호선, 수인 분당선까지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목적지인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가 지나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 이제 여기 이제 쭉 쫓아가셨는데 전 되게 무슨 짰나 싶을 정도로 여기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더라고요. 무슨 되게 신기? 되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리프트 옆에 그 스위치도 안 먹혔고.
근데 이런 일이 이분한테는 어쨌든 일상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 이 날의 루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촬영을 하시러 다니는 데고 또 가시던 길을 지금 오가는 거라서 지금 굉장히 평이하게 가신 거예요. 아, 그 아, 원래 익숙한 길이어서 그래도 이 정도로 가신 건데도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모르는 길, 낯선 길을 갈 때는 훨씬 훨씬. 저도 이제 뭐 그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유모차를 태우고서 한번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늘 익숙하게 다니던 그 공동역 환승을 하려고 너무 익숙한 데니까. 그래서 애기 데리고 갔는데 그날 하필 제가 유모차를 무거운 걸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거를 유모차까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도 평소 다닐 때 이제 이런 뭐 그 경사로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뭐 환승 어렵겠어? 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어렵고 진짜 그 막 식은땀이 막 나면서 제가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미로처럼 헤맨다고 진짜로. 하던데?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걸어 계단으로 가면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기가 환승할 수 있는데 저기까지 내가 올라갈 수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경사를 타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 돼도 잘 안 돼 있고 막 빙글빙글빙글 돌아야 되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타는 게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 그때 처음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사실은 제가 그나마 유모차라도 끌고 다니는 건 이분들이 이렇게 싸워서 엘리베이터 만들고 경사로 만들어서 이만큼 제가 다니는 거였던 거잖아요. 유모차라도 끌고. 그러니까 좀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좀 공감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에피소드들이. 홍 씨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까지는 어느 길로 가야 휠체어로 가기에 좋은가. 아, 맨홀 분량. 네.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역세권 지도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이전에 이분이 다 이제 만든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환승 지도. 지하철 환승 지도. 그러니까 휠체어로 환승할 수 있는 모든 환승역에 정보를 집대성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무이라는 곳 홈페이지 가 보시면은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면은 어디 따라서 어디 따라서 어떻게 50m를 가고 어떻게 하는 그거를 다 표시를 해 놨어요.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 지도가 나오네요. 이거를 딱 보면은 내가 서울 궁 지도, 그다음에 환승 지도, 그래서 역 이름, 지도가 딱 표가 딱 나와요. 어떻게 가서 어디로 가서 뭐 이런 거. 이거 되게 도움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일일이 만드는데. 이 처음에 만드신 계기는 뭐예요? 자기 딸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로 환승 지도를 만드신 거고 네 거기에 확장 버전으로 한 거예요. 오늘은 성수역 부근으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여기 기울어 있죠. 네. 여기 되죠. 네. 그런데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죠. 멀어 안 돼. 여기 안 돼. 그 휠체어 특공대라고 무이에서 하시는 분들 뵀잖아요. 섭외됐잖아요. 그 남자분 같은 경우 내가 너무 짠했던 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터뷰했을 때 아 이거 다니면 자기는 어딜 가든 미리 그래서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거기 턱이 어떠냐, 나 거기 들어갈 수 있냐. 나 너무 가고 싶은데 나 거기 도착하면 나와서 도와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봐야지 이 약속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데가 제약이 진짜 많은데 이제 본인이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게 인간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다. 그래서 7년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진짜 미안한데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다닐 것 같아. 아, 그 7년지기 친구는 비장애. 근데 이제 그동안 솔직히 말을 못했는데 나 너랑 다니는 거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너랑 못 다닐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본인이 아니까 아 그러냐라고는 말은 했지만 굉장히 좀 서글펐겠죠. 하여튼 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 만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은 이거 제이슨 리 님이 올려주신 건데 출국기 시민들 볼모로 잡는다는 관점으로만 비판해 왔는데 이제 반대쪽 입장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나에겐 짜증이 치솟는 하루 출근길이지만 그 사람들에겐 평생 일상 그 자체가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해주셨어요. 아직도 그분들의 방식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도 허점과 문제가 있었다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되게 방송을 좀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SNS에서 설전을 벌이오던 두 사람이 TV 생방송에서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지연이 생겼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적 용인 된다 보는데 이준석 대표랑 전장현 박형수 대표의 토론 이것도 어렵게 성사가 된 거죠 사실은 원래 100분 토론에서 하려고 약속이 다 돼 있었다가 이제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걸 틀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JTBC에서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토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최고위원 회의 석상에서 어쨌든 전장현을 타겟으로 뭐 비문명적인 방식의 시위다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이 이준석 대표 덕분에 이게 이슈가 된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잘 해석하면.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했어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깊숙하게 이거를 다루진 않았는데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는 거를 언제나 신경 쓰는데 이준석 대표님 말이 틀린 말 아닌 말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불법적인 시위는 해도 돼? 그런 말이 안 되면 계속 다른 단체들도 지하철 세워도 돼? 안 되죠.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을 불편을 끼쳐도 그럼 돼?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이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아, 내 답답함을 잘 긁어줬어. 내 마음이랑 똑같은 그거를 진짜 잘 표현해줬군. 해서 이준석 대표도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전장현 쪽에 이런 욕설과 항의가 많았잖아요. 뭐 협박성 멘트도 엄청 많이 나왔죠. 네. 대표님 때문에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나도 많이 욕받았어. 나도 아주 우리 부모님까지 말한 아주 심한 욕도 받았어. 라고 했다지만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욕을 먹어 비난을 받은 것과 이 전장현 장애인 쪽이 비난을 받은 게 동급이냐, 이 데미지가 같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참 나빴다. 이 지금 이 시위에서 이렇게 안 그래도 정말 약자가 불법을 무릅쓰고 이렇게 할 때 나도 똑같이 비난받았어. 이게 동급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훅 지나가면 그렇구나 쌤쌤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현재 재선 씨가 참여하고 있는 주간 활동 프로그램도 정원은 4명뿐이고 최대 3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센터마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대기 중입니다. 두 달 남았어요. 6월 말에 종결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쟁으로 살아야 되고 다시 또 오롯이 제가 떠안아야 되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매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한편으로는 모든 엄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 인터뷰를 보다 혹시 죽고 싶었다, 뭐 같이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이건... 근데 저는 인터뷰하는 분마다 저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랑 같이 죽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 말씀을 정말 다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얼마나 그 말하는 게 무서운 말이고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쵸? 상상하기가 어려운. 내가 내 아이를 그래서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되게 막 같이 막 좀 숨이 멎을 것 같아서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을 때 4년 전 삭발 시위에 나섰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 있게 나눠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세상은 참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맨날 약속해요.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요? 날짜 못 박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염없이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기다려주세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뭐 10년 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 김종욱 이사님 이 인터뷰가 참 와닿더라고.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다. 사회가 장애인들을 상대로. 나조차도 그동안 너무 무관심과 무지와 그렇게 이분들을 대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제가 느꼈던 거를 다른 분들도 좀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또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분들 원하는 건 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리고 지나가는 장애인이 있었을 때 응원해주기를 그게 제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공통해서 그 전장의 시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비판적인 생각하셨던 분들 좀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됐다라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일단 저희 뭐 방송 보시고 좀 저희가 그런 생각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께는 저희 방송이 조금 위로 내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방송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